코로나19 확산에 한 달간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 가게 내부를 청소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됐지만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영업에 나선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 이게 벼랑 끝이야. 국가가 우리를 방치를 해버리고 버려버리는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요. 영업 재개에 동참한 광주 지역 유흥업소는 400여 곳. 정부의 영업금지 연장에 반발해 이달 초 예고한 대로 영업 강행에 나선 겁니다. 업주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에다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속된 말로 제가 듣기에는 뜬구름잡기의 말씀이셨어요.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위반된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행동에 나선 유흥업소 업주들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의 과태료를 분담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